오늘은 블링들과 약속했던 장원영 베디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렇게 밋밋한 생얼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렌즈는 오렌지 미스티 그레이 원데이를 착용해주고 왔고요. 틴토 블러 피니쉬 쿠션으로 맑고 뽀얀 피부를 만들어줄게요. 이게 살짝 뒷봉 느낌이긴 해서 오늘은 최대한 간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핵심적인 파트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매트 피니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유분기가 필요 없는 부분에 더 사용해줄게요. 원영님 베디 메이크업은 매트한 피부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쉐딩으로 원영님의 이목구비 특징을 잡아줄게요. 그레이쉬한 미드톤 컬러로 미간 쪽 음영을 잡아줄 건데요. 원영님은 이 부분이 진하게 잡혀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더 진해지지 않게 이 정도로만 음영을 주고 전체적으로 콧대와 코 끝까지 감싸서 쓸어줄게요. 그리고 원영님은 아이홀 쪽보다 미간 밑에 쪽부터 코 끝까지 음영이 가장 진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한 컬러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음영을 주면 코가 좀 짧아 보이면서 동안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입술 음영을 줘서 오동통한 입체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브러쉬를 넓적하게 잡아서 윗입술 쉐딩을 해줄게요. 입술 산은 살려주고 입술 양옆 두께감도 조금 줄게요. 라이트 미드톤을 섞어서 얼굴 외곽 음영을 깔아주고 다크톤으로 광대 턱 밑살을 최대한 커버해줄게요. 제가 늘 하는 방식이죠. 관자놀이에서부터 광대까지 대각선으로 음영을 주면 광대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리페라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 17호 힙그레이 팔레트에서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사실 눈썹은 앞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앞머리 스타일링을 할 때는 눈썹을 연하게 연출해야 앞머리와 은은하게 보이면서 예뻐요. 브로우 펜슬로 비어 보이는 공간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눈썹을 안 다듬고 왔더니 좀 지저분하네요. 베이지필 섀도우로 먼저 아이홀 쪽 음영을 넓게 깔아서 나중에 그레이 음영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문샵 퍼포먼스 아이 8X 팔레트 미스티크에서 그레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정말 시멘트 같은 정석 회색 컬러인데 국내에 이런 컬러가 있는 아이 팔레트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레이쉬한 스모키 정석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좋은 팔레트예요. 이번에 원영님도 이렇게 완전 그레이쉬한 섀도우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다음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끝에 라인을 그려주듯이 쓸어준 후 안쪽 방향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라인에도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좀 더 짙은 차콜 그레이 컬러로 눈 안쪽부터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런 명도가 낮은 딥톤 컬러는 뭉칠 위험이 있어서 블렌딩에 신경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레이 베이스의 실버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에 입체감을 줄게요. 그리고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속을 채워주면서 눈 라인을 만들어줄 건데요. 원영님은 눈 위 앞쪽이 저보다 둥글게 트여있기 때문에 저는 눈 앞쪽 라인을 두껍게 그려서 좀 더 눈 형태가 둥글게 커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눈 사이도 제가 조금 더 먼 편이라 앞 트임이 더 되어 보이도록 눈 앞에 라인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니까 앞이 더 트여 보이면서 눈매도 더 동그래 보이죠? 그리고 꼬리는 두께감 있게 빼줘야 해서 펜슬 라이너로 먼저 그려주려고 했지만 이게 조금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할까봐 그냥 블랙 리퀴드 라이너로 그려버렸어요. 눈매가 너무 올라가 보이지 않아야 해서 눈 앞머리랑 수평에 가깝게 빼줬어요. 그리고 그레이쉬한 다크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자연스러워 보이게 덮어주면서 눈끝 라인 가까운 부분에 좁은 영역으로 음영도 살짝 넣어줄게요. 영역은 눈 떴을 때 음영이 쌍꺼풀 라인에 살짝 보일 정도로 빼주고 라인이 뭔가 더 두껍게 눈매 라인을 따라 쭉 빠지는 느낌으로 그려줘야 할 것 같아서 더 그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원영님보다 쌍꺼풀 라인 끝쪽이 얇아서 어두운 음영 영역을 살짝 넓혀서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다크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언더라인도 더 또렷하게 따줄게요. 이 펜슬 라이너 너무 부드럽게 잘 발려요. 그리고 애쉬브라운 컬러로 언더라인을 스머징 시켜줘서 이집트 파라오 같은 느낌을 없애줄게요. 언더라인 끝은 눈꼬리 라인과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을 듯하게 연결시켜줘요. 눈매가 아몬드, 나뭇잎 모양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베이지 컬러 라이너로 언더 점막 부분을 밝혀줘서 눈이 조금 더 밑으로 트여 보이는 눈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언더 애교살은 밝게 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라이너로 애교살 부분을 밝혀주고
그레이 컬러로 애교살 음영을 넣어서 애교살도 더 잘 보이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더 밑으로 둥그러 보이면서 완벽한 아몬드 모양이 되죠. 그리고 중안부도 확 줄어 보여요. 그리고 펄 섀도우로 입체감을 더 살려주고 눈두덩이에 스파클한 느낌의 펄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실버 펄 섀도우가 너무 찰떡이라서 바로 톡톡 얹어줬고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아래 찝어줄게요. 속눈썹은 아이비 속눈썹 W33을 사용해줄 건데요. W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샵에서 연출하는 가닥 속눈썹 느낌을 쉽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깜빡 속눈썹 언더래쉬까지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도 깔끔하게 가닥가닥 살려줄게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붙인 속눈썹 가닥가닥 모아주고 언더래쉬도 조금 더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힌스 트루 디멘션 레이어링 치크 리파인먼트에서 위에 플럼 컬러 크림 타입 블러셔로 눈 밑에서 광대를 감싸주는 방법으로 물들여줄게요. 블러셔를 했나 안 했나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눈 빠지게 관찰한 결과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파우더 타입의 모브 핑크빛 컬러를 위에 덮어주면서 블렌딩 해줄게요. 살짝 미지근한 컬러감이라 제가 참고한 사진하고 느낌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밑 애교살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잘 보이도록 해줄게요. 전체적인 메이크업 음영감에 따라서 애교살 농도 조절도 해줘야 돼요. 이제 립 펜슬로 입술 모양을 원형님 입모양과 비슷해지도록 만들어볼게요. 원형님은 위아래 다 두께감과 볼륨감이 조금 있는 동그란 느낌의 입술 산이 살아있는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위에 입술 산을 살려주면서 오버립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롬앤 이번 인기 신제품 컬러인데요. 딱 이 컬러가 비슷하기 예쁠 것 같더라고요. 따뜻한 로지핑크 컬러인데 웜쿨 중간에 뉴트럴한 컬러라서 활용도도 높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컬러 너무 예쁘죠? 이런 제형은 음파음파하면 절대 안 되고 손이나 브러쉬로 발라줘야 예뻐요. 그리고 아워글래스 저렴이로 유명한 토니모리 게디 틴트 글레이즈 밤이에요. 투명하게 쌓이는 느낌이랑 광택감이 너무 예뻐서 안 써본 사람 없어야 해요. 이렇게 베리플럼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제가 참고한 사진이랑 완전 비슷하게 나오면서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건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줬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립 조합은 꼭 발라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원영님의 얼굴 점도 따라서 찍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점이 꽤 커서 컨실러로 가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피부보다 너무 어두워서 쿠션으로 위에 살짝 덮어줘야 해요. 그리고 원영님이 입술 양옆에 귀엽게 음영 지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섀도우 음영으로 살려볼게요. 그리고 입술 산 쪽에도 음영을 좀 더 진하게 넣어서 산을 강조해줄게요. 그럼 메이크업은 완성인 줄 알았지만 하이라이터도 아주 살짝 넣어줄게요. 사실 사진에 광이 안 보여서 생략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도 예뻐야 하니까. 이렇게 원영님 베디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그레이빛 섀도우를 사용해봤는데 이 문샷 팔레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모키 섀도우고요. 국내에 흔하지 않은 컬러 구성이기도 하고 하나쯤 갖고 있으면 쓸모 많고 좋아요. 그리고 페리페라 힙그레이는 조금 더 데일리하면서 요즘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데 지금은 안 파네요. 그리고 오늘 립 조합 너무너무 예쁘니까 꼭 발라보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